근력을 유지하는지 근력 테스트도 할 겸 근력 운동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신 미나 씨였습니다. 와. 자, 미나 씨의 근력을 위해서 늘 운동하시는 폴댄스를 저희가 사실 이게 배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차근차근 하시면 50대 넘으신 분도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폴댄스가 근력에 큰 도움이 될까요? 아,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한 1분짜리만 해도 네. 그 막 호흡이 엄청 가빠지고 운동량이 엄청 크고요. 네. 또 유산소랑 무산소, 무산소 안 하시잖아요. 네. 근육 운동량도 많이 되고 또 이게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중력의 법칙을 거슬릴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 지금 최석구 씨 네. 약간 불안해하시는데. 아니 불안하죠. 왜냐면 이런 거는 방송에서만 보다가 네. 직접 여기서 해본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살짝 불안하기도 해요. 아, 이게 만약 자, 그럼 배워봐야죠. 어떤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매달려서 손 놓는 건데 신발을 양말 벗으시고 발 약간 발목이 나오셔야 돼요. 자, 매달리면 걷어주시면 자, 준비 좀 해주시고 일단은 자, 어떤 자세인지 위에 올리고 가슴 앞에 잡고 네. 오른발을 네. 발등으로 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와 이거 허벅지 걸려. 야 마술 아니야 이거? 야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른쪽 아 근데 근력이 부족하시니까 네 여기 팔목으로 대고. 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대고. 저 조심하세요. 이거 약간 이렇게. 네. 대고 여기다 다리 놓으면 되는 거죠? 네. 하나 아니, 둘. 앞에다가. 하나 둘 셋. 앞에다. 네. 오. 오.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끌어오니까 손은 못 놔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지금? 힘이에요? 저 어디가? 손목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손에 손이 지금 이쪽에 바들바들 떨려요. 바들바들. 이쪽에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야, 진짜 와. 아름답지가 않네요. 오, 잘하세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도는 거 해볼까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요? 자, 일단 1단계 성공. 자, 여기 오른쪽 바 잡고 네? 네. 여기 가슴 앞에 잡고 여기는 밀고 위에는 당겨요. 여기는 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몸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쏠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 야! 와! 여신. 야, 진짜 여신 말이 아름다운 새가. 아, 이게일까요? 이게 될까요? 이게? 만약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라도 잡고 네. 이렇게 해서 미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당기고 잡고 당기고 이거는 밀고요. 네, 네. 야 이게 쉽지 않을까? 아니면 좀 올려서 저 나이 60이에요 60 예, 예, 예. 그리고 다리는 네, 다리는 네. 오른다리 벌 알겠습니다 아, 왼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시면 네, 네, 네. 이거는 당기고 밀고 와, 밑에는 미나 당기고 알려... 오와오와오와오와오와오와 잘하신다 와오와오와 잘하신다 와오와 되게 잘하시네요 야 어지러워. 아니 이 정도도 잘하시는 건가요? 완전 잘하는 거 지금 딱 한 번. 아 정말요? 첫날도 아니고 첫
올라가신 거죠.